그런데 이 부대 책임자였던 A 대령은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대로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있던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을 지목했습니다. 장관실에는 여당에서도 파견자가 있고 국회 연락단은 의원들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 대령의 증언은 수사를 통해 검증돼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복무할 당시 카투사 단장이었던 A 대령은 서 씨에 대한 통역병 선발 청탁이 들어온 곳으로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을 콕 집었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막 부하들한테 하고 왔는데 2017년 7월 임명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실에는 여당과 국회에서 파견된 정책 보좌관 3명이 있었습니다. 별정직 고위 공무원 1명과 3급 2명으로 구성됐는데 장관과 국회 사이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 대령이 언급한 국회 연락단은 육해 공군에서 국회에 파견된 장교들이 근무합니다. 야당까지 포함해 국방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업무 특성상 두 경로가 군에 대한 국회의 주요 민원 창구로 지목되는 겁니다. 추미애 아들하고 관련해서 전화 온 것은 장관실의 국회들 보좌관 라인이고 연락단에서 한 중령 대령 정도가 이제 제 밑에 부하들한테 이제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만 송영무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하고 저하고는 전혀 안 적도 없고 그 병사하고는 이제 안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는 것이 장관의 입장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실의 정책 보좌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청탁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의혹 규명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할 것을 추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